우산 반드시 있어라. 우산 이 양산까지 챙겨주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구름 낀다. 반드시 구름 낀다. 반드시 그늘이 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진다는 날 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하늘은 애국 시민의 편이다. 하늘은 애국 시민의 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구름이 좀 끼면서 좀 바람이 살살 부는 듯 하면서 더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항상 극한의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빠졌었습니다. 극도의 더위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계절 어떤 날씨에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념과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검 박영수, 그 특검의 얼굴 여러분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습니까? 완전히 초조해서 썩은 얼굴이, 그 못생긴 얼굴이 더 찌그러져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자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을 엮어서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주변 증인들을 수백 명을 동원해도 그들이 주장하고 공소장에 썼던 내용들이 다 뒤집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고 넘친다던 증거 하나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도 놀랍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20년 동안에 그리고 그 이전까지 탈탈 털어도 부정한 돈 한 푼 받은 흔적조차 없는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깨끗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들이 다 저희들 같은 줄 알고 그래도 탈탈 털면 뭐는 하나 나오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깨끗한 분이었구나,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했구나, 이것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제사상의 잿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시중에 떠돕니다. 청와대에 개가 기자를 한 명 물었어도 탄핵됐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의지를 꺾기 위해서 온갖 길을 쓰고 모함을 하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모 박성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분연히 이런 불법 무도하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짓을 한 자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이 아니었으면 지금 자한당의 대부분의 인사들은 감옥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도 그때 갔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분명히 형사처벌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구해낸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미지를 쇄신하고 청렴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결국 정권까지 창출했는데 그때 그 부패한 적폐 세력들이 지금 단 한 명도 부패해서 감옥 간 사람이 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적폐 세력이니 부패 집단이니 하면서 정부 몰아내야 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죄 없는 대통령을 저렇게 무참하게 옥살이를 시키고 인권을 유린당하게 만들고도 반성커녕
친박을 지우고 가자, 대통령을 입자라고 떠드는 저 자들을 몰아내지 않고 우파가